이제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영입니다. 어떻게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여기 딱두 개로 뾰루지가 났어요. 얼굴이 지금 쌩얼이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찾아왔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멤버들이랑 이제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안 좋게 보이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오늘은 아빠랑 이제 누나랑 보게 돼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이걸 너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좀안 보이죠? 그냥 이걸로 봐야겠다. 저는 저녁 먹었어요. 뾰루지가 보조개 있는 쪽이 나긴 했어요. 아니네. 착각했어요. 점심 먹었어요. 점심은 찬이랑 먹었고, 저녁을 이제 가족들이랑 좀 먹었습니다. 그냥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 먹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밥 먹고 카페를 갔는데,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휴대폰 케이스가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휴대폰을 새로운 기종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투명 케이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귀여워서 샀는데, 보실까요, 말까요? 핸드폰 케이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휴대폰 케이스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이런 걸로 샀어요. 귀엽지 않아요? 저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파란색을 또 제가 좋아하잖아요. 지금 화면으로 보면 되게 민트색처럼 보이는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고 이거를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그 기분이 좋아요. 그 옷도 파랑색. 이것도 이제 오늘 누나가 저 선물 겸 해서 좀 사줘가지고 잘 이렇게 입고 왔어요. 재윤 형이 준 반지는 잠시만 동생 선물 왜 사주지? 크크크크 동생 선물 사줄 수도 있죠. 눈썹은 염색을 한번 했는데 그냥 잘
된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비니는 덥진 않고 그냥 편하지 않아요? 비니 쓰면 머리가 편한 것 같아. 네, 저 오빠는 조지 노래 듣는 거 좋아하니? 네, 조지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고 또 여름이 오니까 그분 곡 중에서 화사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여름에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영훈이한테 반지 줬다며. 네, 그거 어쩌다 보니까 네, 그런 일화가 있었죠. 되게 친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만나는데 그날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근데 뭐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훈이 형도 나중에 또 다른 걸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팔찌를 4개밖에 안 찼어요. 4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허전하죠. 맨날 차다가 또안 차니까. 또 찰까요? 비니님께서 나랑 사귈래? 아, 사귀는 거는 조금. 네, 더보이즈 영훈이 형이에요. 태양 형이랑 데이트를 했죠? 태양 형이랑 데이트를 했어요. 걸으면서 또 이제 풍경도 좀 조금 보고. 왜냐면 요즘 너무 이제 실내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답답했었는데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그냥 집 근처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한강을 갔었거든요. 한강을 걸었습니다. 저는 한강이 좀 신기해요. 한강은 약간 서울에서 진짜 되게 좋은 장소. 한강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난 우리나라 강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라면 요즘 좀 참고 있어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라면을 또 먹으면은 금세 살이 빨리 찔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몸한테 만들어주는 거라고 느껴서 조금 웬만하면 참고 있어요. 저 라면만 먹다가 진짜 포동포동해져요, 나중에. 안 돼요. 포동포동해지면은 안 돼요. 포동포동해지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안 돼요. 귀여우기 싫어요. 안 귀엽고 싶어요. 오늘은 그 점심에는 찬이랑 같이 약간 뭐라고 그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그 되게 얇은 쌀로 이제 막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거 먹었고. 저녁은 이제 가족들 만나서 한식 먹었어요. 둘다 고기 먹었어요. 고기가 좋아요.
야채도 많이 먹긴 먹었어요. 월남쌈? 월남쌈을 별로 안 먹어봐서. 맞아, 고기 맛있어요. 테이천 투표하셨다고. 저는 이미 정했어요. 1등 하면 뭐 할지. 마라탕은 도전을 안 해봐서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아예. 아, 테이찬 썰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대신에 좀더 많이 봐주신다고 약속하면은. 근데 다 주변에서는 저희 거가 제일 재밌다고 하긴 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일단 그 비하인드의 과정을 좀 풀어보자면, 일단 전혀 그 몰래 카메라를 차고 하지 않았고, 찬이가 이제 혼자 스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다 몰랐어요. 다 몰라서, 이거 이제 뭐 하는 거지? 전 처음에 살짝 뭐 잘못 먹었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몰래 카메라였고,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셨겠지만, 진짜 울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그날 그 저녁에 촬영을 마치고 고맙다 하면서 그때 와인 사들고 온 걸로 조금 먹고 일어났는데, 옷에 다 와인이 제법 매번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는지 참. 울만한 그게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알았어요. 뭔가, 아, 이거는 몰래 카메라일 것 같다. 좀 생각을 했죠. 그럼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얘를 계속 하긴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도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이거는, 차디가 분명히 그럴 애가 아닌데, 태양형도 그렇게 막, 화가 났다고 해서, 누구랑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와봐. 약간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내가 둘을 아는데, 둘이 나를 속이려고 하면은.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보조개가 아니고, 뾰루지가 이렇게 났어요. 아, 뭐가 어떻게 계속 나요. 여름이라 그런가? 뭐 계속 나서,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피부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근데 피부과는 가기 싫고. 막 일어나서 막 가가지고 또. 그게 전 힘들어요. 피부과 가면은 되게 차갑게 뭘 해주는데 막 소름 돋고 안 맞아요. 그냥 자연에게 맡길래요.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그래도 저 잘한 거 있어요. 면도는 했어요. 면도는 하고 왔어요. 뭐 아침부터 브이앱을 할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딱 과하지 않은 옷을 입고, 그리고 모자도 깔끔한 걸로 고르고, 그리고 일부러 막 액세서리도 과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오히려 공카도 되게 많이 봐요. 공카 맨날 보면은 이제 편지 쓴거 같은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다른 얘기인데 들어가면 셀카 올려라 이러면은 보고, 아 진짜 어떡하지? 지금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얼굴이 보니까 지금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지금 어떻게 찍어서 올리지? 이런 생각을 막 해요. 하다가 아, 다음에 더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이 아는 내가 됐을 때 올리자라고 계획을 하고 이제
조금 참는 거죠. 막 공카는 저는 습관적으로 데뷔 때부터 그 하트 누르는 거가 그 손맛이 있단 말이에요. 다다라라 약간 이런 손맛이 있어가지고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공카 들어가서 하트 누르고 다시 뭐야? 농구 vs 축구? 구기 종목이 약해서 우리가 아는 김영규는 누군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깔끔한 모습으로 있는 게 좋잖아요. 막 여기 막 거무스로 하고 막 머리 떡 쥐고 그러면 얼굴 막 깨재재하고 하면은 우리 엄마 보면 놀래요. 여러분도 놀라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제가 하잖아요. 근데 걔그 친구 계정을 봤는데 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옆에. 그래서 나는 별이 없으니까 야, 너 별도 달았냐? 난 되게 신기해서 너 진짜 멋있는 친구구나 생각했는데 그거는 신청해서 이제 뭐 결제를 하고 하면은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별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그렇죠? 안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맨날 확인하거든요. 그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 계정으로 몇 명이 이제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는데 생일날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이게 되게 높았다가 딱 이게 절반에서 절반, 그 절반, 그 절반 약간 조금은 서운하면서도 아 이거를 좀더 유지할 수 있는 만한 노래를 만들어야지 이제 좀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요새 작업도 되게 최근에까진 부진하긴 했는데 좀더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것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 많이 들어주면 고맙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자유까지 뺏고 싶진 않아요. 그냥 생각나고 그냥 지금 듣고 싶은 거 듣다가 가끔 이제는 내거 듣고 싶다 싶으면 그때 듣고 하면 되죠. 저도 막제 것만 듣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되게 사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물론 콘서트 전에 그 여러분이랑 먼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픈을 했던 건 맞지만 되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사실 내가 이제 제가 이걸 안 하고 내가 그 SF9의 그런 팀의 이제 휘영이라는 애가 아니었었으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안 들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팬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하니까 뿌듯하고 합니다. 뭔가 어찌 보면은 1차적으로 음악을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걸 이뤄준 거죠,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곡을 저는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상태에서는 커요. 그게 지금은 제 목표. 지금에 물론 우리 앨범이 제일 잘 되는 게 가장 먼저인 거고 다음으로 뭔가 나만이 생각했을 때 오늘 좀 꾀죄죄한가? 일단은 강찬이라는 분께서 오빠 사랑관이 너무 궁금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아.
하랑? 하랑 저도 모르겠어요. 하랑. 하랑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니다, 아니다. 사랑은 하나지. 사랑은 하나인데 방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관계마다 또다 다른 것 같고. 이게 마음이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한것 같아요. 사랑 진짜 어렵죠. 그 사랑 그놈, 맞아요. 사랑 그놈. 사랑 그놈 많이 불렀었지, 노래방에서. 사랑 vs 우정. 지금은 우정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저도 아직 어리고 해서 뭔가 그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이. 근데 아직까지는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게더 좋고, 약간 그게 저는 먼저가 돼서 아직까지는 우정입니다. 근데 우정도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랑하니까 걱정해주는 거고, 다투기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같이 놀고 하는 거죠. 너 사랑 그놈 아니고 그 XX 부르잖아. 에헤이, 이분. 개그캐? 나 오늘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한 얘기로 이 V앱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그캐라니. 그럼 오빠는 99살에 연애하는 거지? 와. 99살에. 99살이면 그거 저희 부모님께 너무 불효가 아닌가? 불효는 저지르고 싶지 않네요. 아, 이 말투가 웃기다. 어떻게 말투를 해야 되지? 조금 너무 소위 말하는 멋있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멋있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꾸게. 진지해서 더 웃겨, 청년. 뭐야, 얘기를 해줘.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편하게 더할수 있는데, 아, 약간, 너무 편해버리면은, 이것도 방송이기도 하고, 너무 실수하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더, 신중하고 하려고 좀 그런 건데,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자, 영규나. 좋습니다. 벽을 허물죠. 뭐 어떻게 허물지? 근데 오늘 진짜 좀 이게 좀 별로긴 하죠. 아, 오늘 말고 다음에 좀 했을 때볼걸 그랬나? 오, 어떻게 62,842명이 내 생얼을 보고 있어 지금. 큰일 났다.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장가 못 가면은 눌러 앉아야지 뭐. 판타지한테 눌러 앉아야지.
뭐지? 갑자기 여러분이 막 이렇게 나한테 장가와 해서 생각난 건데, 우리 엄마는 나 막 질린다고 하는데, 같이 있으면 진짜 너 질린다고. 너 힘들대 맨날. 되게 막 간만에 만나면 가족이고 사랑하니까 애틋해요. 한 이틀 있잖아요? 질린대. 피곤하대, 피곤하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말은 막, 나한테 봐줄 것처럼 하면서 막상 진짜 눌러 앉으면 조금 지나가지고 너 좀 나가라, 이러고 뭐라도 해와라.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청소 잘한다, 청소.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면 해요. 하면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할줄 알고, 설거지 잘하고, 빨래 잘하고, 빨래 이거 터는 거 잘해요. 그리고, 내가 유독 힘들어하는 건 걸레질. 아, 걸레질은 허리 아파가지고, 조금 그래요, 걸레질은. 근데 뭐, 하라면 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요리는 못해서, 요리는 아마 시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점 양해해 주세요. 라면까지는 끓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지? 장! 저 장 잘 봐요. 저 막 비싸게 대형마트 가고 이러지 않아요. 동네에 있는 마트 가서 할 수 있어요. 리스트만 적어주면. 그리고 시장도 잘 갈 수 있어요. 덤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할게. 그 정도? 고양이 키워봤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나 뭐, 그러니까 동물들 키우시는 반려묘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면은, 저도 아끼시면 뭐, 배설물부터 해가지고 밥, 식사 뭐 하고, 털 깎기로 데리고 왔다가 다 하겠습니다. 놀아주는 거 뭐, 하루에 2시간 산책, 8시간 놀이 하고 다 가능해. 대신 저한테 딱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만 자유시간을 주시면은 말 잘 듣고 살 수 있습니다. 도비 아니냐고요? 저기요. 아 진짜. 아니 장난치길래 장단 이렇게 맞추면서 티키타카 한 건데 그걸 도비라고 하면은 안 되죠. 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설마. 에이 또. 짱구는 하는 게 없잖아요. 아닌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짱구는 맨날 놀기만 하잖아요. 저는 역할 분담을 해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으셨대요. 와. 아, 우리가 모르겠어? 뭘 모르겠다는 거지? 제 마음을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나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이거 보이죠, 이거? 눈물, 한 방울 눈물. 또르르. 또르르. 너무한다. 7만
1800분이 보고 계시나요? 아, 눈물 닦을게요. 트라이도 저는 안 해요. 멤버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게임 자체를 좋아하고 이런 편이 아니어서 게임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아프지 마. 그래요, 아프지 좀 마요. 왜 아파? 좋아하는 드라마 뭐 커피 프린스 1호점? 그리고 일단 여름만 되면 굉장히 그게 보고 싶어져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 파리의 연인 장난 아니지. 그것도 그거는 장난 아니잖아요. 파리의 연인 아, 근데 가능한가? 지금 시국에서? 그 롱베이케이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작품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그 시절에는 시절에 그거를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리고 막 휴대전화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못 만나잖아요. 막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감성이 좀 못 경험해 본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향수처럼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감성이 그러니까 여름밤인데 아 왠지 묘해. 여름밤인데 묘해. 아날로그 감성? 완전 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 싶다고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그냥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이 이쁜 것 같아요. 먹방 할 수 있냐고요? 먹방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배불러서 못하지.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엄마가 그 휴대폰을 썼었어요.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그 휴대폰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폴더폰이 아니라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뚜껑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열어요. 그럼 여기 번호판 이렇게 있어. 그리고 화면은 요만해. 그리고 여기 안테나가 있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빼야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블럽? 블럽이라고? 블럽이 뭐야? 블럽이라고 불러요? 누나라고 불러줘. 누나? 어색한데. 누나? 아, 안 할래요. 이상한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가볼게요. 오늘은 딱 맞게 가네. 해가 질 무렵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어떻게 시간 나면 밥 함께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꾸미지 않아서 못 났지만 봐줘서 감사하고 갈게요. 고마워요. 어떻게
일단은 빠이빠이. 저희가요 멀리 안 나갈게요. 네.